예, 중국 그 세션을 맡은 박승찬이라고 합니다. 그 앞에 그 중국 경제 성장이 왜 하락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중국 경제 성장이 왜 하락으로 보느냐. 뭐 가장 큰 이유를 뽑으라고 그러면요. 예, 일단 중국 경제 성장 가장 큰 원동력, 우리가 경제 성장을 이야기할 때 수출, 투자, 소비를 이야기하는데 중국의 경제 성장은 한 우리가 50% 이상을 다 수출에 이상 의존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메이드 인 차이나의 파워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 중국산 메이드 인 차이나가 줄어드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환율 문제나 여러 뭐 지금 위안화의 평가 절상, 절하 이런 요인들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그건 뭐 여기까지만 하고요. 수출이 일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수출이 중국 정부 입장에 수출이 줄어드는데 역으로 이제 소비를 지금 키우려고 했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중국 소비시장 이야기입니다. 내수시장, 소비시장. 소비시장 키우기에 중국 정부가 3년 전부터 계속 노력을 했죠. 근데 속도가 좀 걸리죠. 잠시 후에 제가 제 본강의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수출이 줄어드는 속도와 내수시장, 즉 우리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수출, 투자, 소비가 있는데 이 소비가 증가하는 속도가 지금 언밸런스가 되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올해 지금 7.4%, 혹자는 6.8%까지 간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를 그 두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요. 내부적으로 중국 이제 금융 섹터에서 본다라면 또 여러 가지 불안감 요소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국의 도시 부실한 문제라든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금융 아니면 그 유령의 도시라든가, 그러니까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실제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 점점 없어지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 요를 많이 들어보시니 언밸런스, 즉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부동산은 많이 지었는데 거기 사는 사람은 점점 없는. 그런 것도 하나의 서브웨어의 한 원인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 성장에서 지금 수출, 투자, 소비에서 중국이 이제 수출을 자꾸 줄이고 소비, 투자는 중국이 막강한 외환보유고를 계속 키워나가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계속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혹은 제가 많은 미국 전문가들 혹은 세계 전반적인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린다면 중국이 7.2%, 6.8% 했다고 해서 이렇게 전혀 긴장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7%대 하는 나라 없습니다. 때문에 이 중국이 7%대 간다라는 것은 6%대 그걸 이상의 적신호로 판단하실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제 본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설명하다 벌써 제 강의 빠졌는데. 오늘 제 주제가 저한테 주신 주제가 시장 이야기, 특히 내수 시장과 소비 시장을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주어진 시간이 25분 30분인데요. 제 소개는 그냥 이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업을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기업 지원 업무를 많이 했었고 또 기업 전략적인 측면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살아있는 위주로 좀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일단 중국 현재 미래 간단하게 보고요. 예. 앞에서 잠시 설명드렸지만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포커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제 중국의 소비 계층 변화, 그다음에 도시화. 이 도시화 부분들은 이 중국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하나의 또 하나의 팩터가 된다. 계속 지금 여러분 자료는 잘 나와 있는데요. 2014년 기준으로 중국 도시화율이 54.2%입니다. 그러니까 즉한 7억 3천만 명이 도시에 산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투자가 되는 이 증가 속도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인 하나의 원동력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하셔도 될것 같고요. 오늘 아무래도 내수시장이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바라보는 한국 제품들은 어떤 거냐, 그것도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4번이고 5번이겠습니다. FTA를 활용해서 어떻게 시장 접근할 것이냐, 그다음에 체크 포인트죠. 예, 오늘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제가 제한 주어진 20분 동안 딱딱 집어서 체크 포인트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위주로 간단히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중국 시장이 변하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가며라는 그 제목을 달았는데요. 지금 현재 중국에 들어가고 있는 외국 기업들은 어떤 유형들이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베트남에서 들어왔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간 이유는 중국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과거에 이제 중국에서 들어갔던 요를 많이 들어보셨던 산동성, 청도, 위해
우리 제조업체들이 엄청 많이 빠졌거든요. 빠진 정도 여러분 생각 이상일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또 야밤도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임금 체불하고 그냥 밤에 도망가는 우리 사장님들 많이 만났죠. 그 중국 공무원 만나면 야, 어떻게 한국 이럴 수 있느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막 욕 많이 하죠. 나쁜 사람이죠. 생각을 해보시죠.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 월급 임금 체불하고 도망갔는데 뭐 나 신문에 매체에 다 떨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한국 중소기업들이 그렇게 했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중소기업 사장님을 제가 한두 명 만나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 만나서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해보면 그분 나름대로의 정말 사연이 다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뭐 기업들이 어디를 가느냐, 뭐 대표적인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뭐 지금 뭐 라오스, 오늘 여러분들이 후반부에 듣게 될 라오스, 뭐 미얀마 있는데요. 베트남에가 지금 정말 인건비가 올라와서 저 베트남 옮겼는데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러 간 겁니다. 지금 베트남도 인건비 상승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지금 베트남으로 이제 인건비 때문에 베트남 이동한다. 이거 생각해 보셨는데 베트남 가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더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라오스, 미얀마, 뭐 더 캄보디아로 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오늘 아침에 들었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섬유 봉제 쪽은 거의 지금 한 2,000개 이상 기업들이 뭐 그전에 지금 중국에서 지금 베트남 옮겼고 또 많은 대다수 기업들이 또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끼정하고 갈 것이냐. 이 섬유 봉제. 이게 인건비, 우리가 말한 노동 집약형 산업의 한계는 분명히 올 수밖에 없다. 뭐 지금 제가 이번에 만난 기업들이 이런 말씀을 하신 대로 나중에는 아프리카 가야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요. 왜 우리가 오늘 왜 아시아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동남아인들과 아프리카는 다릅니다. 손재주가 좋다고 그러죠. 그래서 불량률이 적습니다. 근데 이 아프리카 넘어가면 이게 우리 지금 제조하는 것들이 여러분 생각하는 만큼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앞으로 한 5년, 10년을 버티겠지요. 이런 말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지금 이제 우리가 중국 시장을 보는 거기 때문에 뭐 인건비가 많이다 보니까 전부 다 기본적으로 생산 비중을 낮추고 판매망 확충하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대표적인 기업들만 가져왔고요. 이게 첫 번째 이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내수시장, 소비시장 개념입니다. 두 번째, 가치사제상의 우위입니다. 투자하는 목적이, 중국이 지역에는 목적이 단순하게 이제 인건비 혹은 내수시장이 아니라 그 지역에는 여러 가지 있는 밸류체인 구조상 여러분이 지금 관여하고 있는 제품군들, 지금 제가 오늘은 좀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산업군들이 있을 겁니다. 그 제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물류의 필요성에 의해서 혹은 지금 우리가 인적 비용 혹은 인건비가 상승하다고 했는데 중국의 좀 이게 동부라인 지역이죠. 우리 여러분 우리 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는 자 우리 연해 그 대련부터 해서 그죠 뭐 그다음에 상해 뭐 강소 절강 쭉 내려오는 이 그다음에 광주까지 광동성까지 여기서 좀 안으로 들어가면 인건비 또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쪽으로 서부 중서부 쪽 나가는 그런 기업 형태 혹은 뭐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인프라가 좋다든지 혹은 그 자원을 활용하는 뭐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지금 보시는 뭐 지금 최근에 뭐 중서부 지역에서 많은 우대 조건에 의해서 우리 대기업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이제 밸류체인 구조상의 우위를 활용한 진출 전략 두 번째 유형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류 같은 경우도 제가 하나 예를 들었는데요. 지금 유럽으로 지금 수출한다고 했을 때, 이 지금 우리 사천성 옆에 있는 중경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유럽 간 국제화물 철도 노선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기간도 훨씬 빠르고요. 비용도 훨씬 저렴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이유로 가는 기업들. 세 번째가 이제 퍼스트 무버 역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현재 중국 진출하는 유형들을 지금 세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퍼스트 무버입니다. 퍼스트 무버로 간다는 게 중국이 이제 막 개방을 하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죠. 빨리 들어가야 되거든요. 선점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요즘 뭐 한중 FTA가 되면서 요즘 금융 섹터도 그렇고요. 철도, 교통, 운수 뭐 이런 분야에서 이제 중국 정부가 오픈하기 시작하니까 빨리 선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퍼스트 무버 역할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외상 투자상 지도 목록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자체가 뭐냐면 외국계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를 할 때 중국 정부가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는 장려하는 분야, 이 분야는 제한하는 분야, 이 분야는 금지하는 분야. 제한 같은 건 이런 겁니다. 장려는 이해되시죠? 이런 분야는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제한은, 비율을, 우리 지분 구조를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 더 많이 가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CGV 극장이에요. 중국이에요.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초창기 CGV 국장에 CGV가 중국 들어갈 때 독자로 진출을 못했습니다. 합자밖에 진출을 못했습니다. 외상 투자 사람 지도 목록에 의하면 외외 외자계 극장은
반드시 합자를 해야 되고요. 또 지분을 갖더라 49%밖에 못 가지게 됐습니다. 초창기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게 중국과 홍콩이 체결한 이 세파라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FTA죠. 예, 중국과 홍콩. 거기를 통해서 하니까 독자가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중 FTA도 이제 그런 이제 물꼬 속에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넓은 길을 이제 범위 속에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건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중국 정부가 지금 확대한 영역에서 빨리 들어가고자 선점하고자 하는 목적. 자, 이런 영역에서 중국, 우리 기업들이 지금 현태에 와 있다. 정리를 하면, 우리 한국에서는 중국 시장 연구만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기업분들이 내가 정말 중국 진출을 위해서 내가 정말 고민을 해봤느냐. 고민을 해봤냐 말은 제가 뒤에서 지금 잡아드릴 체크 포인트에서 내가 얼만큼 내가 여기서 한 표시를 해보시,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지를 보시면 압니다. 내가 중국에 대해서는 세미나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했는데 왜 중국 진출이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런 이제 거대 담론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중국 시장에서. 자, 볼게요. 들어갑니다.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거는 중국, 중국 임금이 싼데 왜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돈을 씁니까? 한국 오면 명동 가면 전부 다 중국 사람들이고. 지금 한국 화장품, 패션, 우리 소비자계 중국 난리라고 그러는데 걔들 월급도 안 돼 어떻게 돈을 쓰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걔들은 음성소득이 있다. 그러니까 받는 월급뿐만 아니라 분명히 보이지 않는 음성소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음성소득의 채널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저 그까지 설명하면 또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현재 미래 전망. 이걸 뭐 거시적으로 뭐 협회에서 좀 간단히 설명해달라고 해서 그냥 자료를 일단 제가 적었는데요.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 넘어서 전반적인 중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드리면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아무도 토를 안 답니다. 즉 중국이 미국을 언제 추월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토를 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위험론을 이야기한 뭐 일본에서 나온 중국 붕괴론 이런 게 있겠죠. 근데 그 원리와 논리는 간단합니다. 중국의 소득 격차, 우리가 말하는 3대 격차죠. 동서간의 격차, 빈부간의 격차, 도농간의 격차. 그런데 뭐 격차 우리나라도 뭐 도농 격차 없습니까? 다 있거든요. 예.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도시화가 많은 부분을 해결할 겁니다. 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IMF든 월드뱅크든 이야기하는 게 뭐 2018년도 이야기하고 2022년, 2025년 좀 다르지만 중국이 경제적으로 미국을 추월하는 것을 규모로는 토를 아무도 안 단다. 단 중국이 경제적으로 중국 미국을 추월했다고 해서 선진국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앞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사람이 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는 역으로 거꾸로서 말씀드리면 우리한테는 감사한 겁니다. 중국 사람들까지 선진국화 되면요. 우리가 팔 거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 GDP 얘기는 참고를 하십시오. 뭐, 지금 실제적인 체크포인트를 더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중국 그럼 사회계층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제가 예전에 그, MBC에서 막 인터뷰하고 막 그럴 때 그런 말도 했었는데 중국의 과거에는 이제 지금 피라미드 구조였죠. 사회계층 구조가. 돈 있는 사람은 우리 같은 VVIP라고 그러죠. 얼마 없고 중산층 있고 하급계층 못 사는 사람이 많은 그죠? 일반적인 이런 피라미드 구조였습니다. 이런 피라미드 구조가 럭비공 형태의 사회계층 구조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산층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소비자도 있을 것이고 자본자도 있을 것이고 산업자도 계실 겁니다. 중산층이 많아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제품을 한국 제품은 메이드 인 코리아는요 절대 VVIP가 사지 않습니다. 삼성 휴대폰은 절대 중국의 VVIP가 잘 안 삽니다. 중국의 VVIP는 뭘 씁니까? 애플만 씁니다. 우리의 삼성 휴대폰은 이 중산층이 이 대부분이 많이 씁니다. 좋은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런 변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자, 도시화 이야기할게요. 도시화, 중국의 도시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뭐 자료는 제가 7억 명을 했는데 벌써 7억 명 훨씬 초과됐죠. 벌써 53.2%를 넘었습니다. 제가 시계를 자꾸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 과거에는 중국은요, 이랬습니다. 도심이 이렇게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 반농촌 혹은 농촌. 매우 심플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여기 뭐 번화가, 뭐 마트 있고 이런 데만 있고 조금만 나가면 전부 다 시골이었습니다. 이런 중국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점점 촘촘해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 도시화가 확대되고 있다. 도시화가 되고 있는 지금 비중, 중산층의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 맥켄지 자료를 제가 입으로 했습니다. 제 게 아니라, 맥켄지에서 했던 자료를 한번 참고로 보시라고 제가, 제 말에 뭐 근거를 제시하는 측면에서 자료를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도시화가 아직은 중국을 먹었다. 중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가장 자신감의 핵심은
야, 우리 도시가 이제 50%밖에 안 돼. 앞으로 7, 80% 갈 길 많다는 거지. 미국, 한국, 제주 도시가 지금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의 가능성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국은 소비시장 커져가고,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 도시하고 됨으로써 결국 지금의 중국 시장은 우리가 지금 물건을 파는 과거의 노동 집약형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50%, 53%인데 70%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려요. 지금 5세대 지도부, 여러분 아시는 시진핑과 리커창의 핵심은 두 마디로 정리하라면 딱 두 번. 하나는 도시화고 하나는 소비시장입니다. 소비시장의 개념은 시진핑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리커창,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진핑은 칭화대, 제가 칭화대 출신인데요. 제가 칭화대에서 경영학을 했는데 시진핑이 칭화대 법학 박사고요. 다음 리커창이 북경대 경제학 박사입니다. 5세대 지도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제이들 같은 사람 못하겠습니다. 이 리커창이 과거에 했던 말들, 이 사람이 지금 경제학 박사인데 그동안 썼던 글들, 석박사 논문을 다 휘짚고 찢어야 됩니다. 핵심을 한 단어로 정리하라. 리커창의 한마디는 도시화입니다. 계속 간다는 겁니다. 지금의 중국 오염 부분, 도시화가 일부분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는 도시화가 더 큰 겁니다. 도시화가 됨으로써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뭐 특히 이제 뭐 B2B 사업을 하시는 우리 기업체 사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내수시장이 확대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업군들이 생겨나겠죠. 에너지 관련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특히 뭐 U시티, 스마트시티, 에코시티, 그린시티. 이런 분야에서는 한국을 매우 원합니다. 같이 하자. 먼저 같이 하자는 좋은데 우리 기업들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같이 하자. 왜?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 한국, 중국인이 보는 한국 제품. 좋죠. 예, 보시면 지금, 과거 현재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지금 보시면, 한국 하면 30, 40대 중국 소비자 생각을 한국 이미지를 보면, 뭐 20대를 또 포함해서요. 예, 깨끗하고 아름답고 안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웰빙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기술력이 어느 정도 적당히 있는. 관련된 이미지에 따라서 상관 아이템을 한번 간단히 적어본 겁니다. 지금 중국 내에서 어느 정도 다 반영을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중국 소비를 견인하고 있는 포스트 80, 포스트 90이 친구들. 지금 벌써 중국 개혁 개방하고 독생자로 태어난 친구들이 벌써 30대 중반입니다. 그 친구들은 자기 자녀한테 절대 중국산 분유 안 먹이죠. 자기들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불신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한국산 분유를 하는 쓰는 거죠. 뭐 아니면 다른 나라 분유를 쓰든. 바라보는 제가 이 VVIP, 제가 이 VVIP의 소비 패턴, 그다음에 그들이 선호하는 뭐 아이템인 브랜드는 어떤 것이냐, 뭐 이것도 제가 금융권 제가 가서 강의할 때 했었는데 거기서 한 자료만 제가 뽑아서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돈 많은 VVIP들이 해외 사치품 뭐 특히 뭐 중산층 이상 가장 선호하는 게 개성화 차별에 대한 서비스. 그러니까 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이런 체험의 소비의 패턴이 그들로 하여금 자꾸 이제 물건을 사게 하는 거죠. 자, FTA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FTA를 활용한 시장 접근인데요. FTA는 뭐 오늘 이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FTA가 지금 끝난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관세 장벽, FTA라는 것은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서비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세의 이야기는 벌써 어느 정도는 윤곽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근데 관세로 인해서 많이 바뀔 것은 저는 크지 않다 보고 결국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관세 장벽과 앞으로 지금 체결되고 난 뒤에 지금 이어지는 후속 협상, 그러니까 서비스 협정 이제 해야 돼. 후속 협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도 FTA를 참여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서 저는 주로 이제 입찰, 우리 기업 입찰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정부 조달 쪽이죠. 중국 정부 조달 시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정부가 얼마, 지방정부, 그죠? 국영기업, 뭐, 중앙정부. 자, 그런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FTA에 대해서 많이 들었겠지만 아직까지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문구 조율을 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한중 그 정부 간에 지금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나중에 좀 더 설명을 제가 뭐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내용 중 하나는 과거에는 없었던 중국 정부가 한국과 있을 때 새롭게 들어간 챕터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재권과 전자상거래입니다.
지재권과 전자상거래. 자, 요 두 개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중국의 해외 직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도 많이 와서 물건을 사는데 이제 직구로 한다는 거죠. 한국산 제품에 대한 아까 이런 좋은 이미지. 그다음에 과거에는 영어를 할 줄 아는 중국 직구족들이 직구를 했는데 이제 여러분 잠시 보겠지만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이제 중문 사이트 여러분도 혹시 여기 회사에 혹시 소비자를 하는 기업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중문 사이트를 만들고 런칭만 시킨다라면 중국 그 직구족이 여러분들 사이트에 들어와서 직접 결제를 하고 또 중국 직구족 입장에 해외 직구족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달러로만 했는데 이제 위안화로 결제를 하게 될 수 있다. 가능해졌다. 그 말의 의미는 그만큼 중국 해외 직구족들이 편안하게 직구를 한다는 소리겠죠. 여러분들도 돈을 받는 것도 편하게졌고 그만큼 지금 한율적인 부분이라든지 우리는 이 자금의 흐름 부분에서도 많은 제도가 지금 오늘 세팅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규모가 얼마큼 성장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직구족이. 그래서 뭐 한 1600 RMB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요. 해외 직구하는 규모가 위안화로 1600억 RMB 정도. 지금 보시는 게 지금 가장 핫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 직구를 통해 들어가고 있는 중국 지역입니다. 2012년에 이제 중국 정부가 국제 전자상거래, 즉 쉽게 쉬운 얘기를 하면 해외 직구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상해, 항주, 정주, 닝보, 종칭인데요. 그 중에 특히 정주가 제일 잘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구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개념 뭐냐면 여러분들이 중국 사업을 나가서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풋을 줄이는 겁니다. 제가 항상 요구하는 것은 중국 사업은 인풋을 줄이고 아웃풋을 늘리는 게 가장 큰 것이지 않겠습니까? 많은 기업들이 인풋이 너무 많고 아웃풋이 적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이 힘든 거예요. 지금은 성공 사례라지만 몇 년이 지나면 실패 사례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직구를 했을 때 관련 세금을 얼마 되느냐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행우세라는 건데요. 행우세. 행우세도 우리가 내는 게 아니고요. 직구를 하는 중국 소비자가 내는 거기 때문에 전혀 여러분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 제품에 따라서 세율이 얼마나 되느냐 제가 그냥 자료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자, 체크 포인트입니다. 제한테 한 8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게 제가 한번 잡아본 겁니다. 체크 포인트. 일단은 여러분들이요, 가장 제가 아까 말씀 거대 담론석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역협회도 있을 것이고요, 코트라도 있을 것이고, 지금 대한민국 관련된 기관들에서는 중국 관련 진출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무료로 지원하는 것도 많고요, 기본 정보들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미나를 오시는 것도 또 도움이 되시고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활용을 하시고요. 두 번째가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여러분들 제품이 중국의 시장 수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라이센스 인증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죠? 화장품 위생허가증을 받으셔야 될 것이고요. 어떤 CCC를 받으셔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포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노멀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제품군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제품이 중국의 내수시장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스탠바이 할 것들, 내가 먼저 받아야 될 라이센스는 뭐가 있는지, 인증이 뭐가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유통구조 잠시 보면 설명드릴게요. 다음에 지역선정. 지역선정도 좀, 저는 중소기업들인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해, 베이징, 그죠? 이런 대도 일선도시 저는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인건비를 떠나서요. 여러분 사무실 하나 임대료 힘듭니다. 인풋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렸으면 좀 그렇지만, 이마트가 중국 내에서 최근에 실패사를 말을 합니다. 근데 이마트는요, 5년, 6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성공사례라 했습니다. 각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성공사례로 가르쳤던 게 이마트입니다. 근데 오늘날 지금 몇 년 지나니까 이마트 실패사례라고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마트가 못해서 실패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너무 나가는 게 많습니다. 임대료가 너무 셉니다. 중국 기업이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낸다는 거죠. 자, 또 길어지니까요. 그래서 좀 지역을 넓게 보십시오. 넓게 보시고. 중국 파트너 선정. 저는 이제 일명 저는 왕서방이라고 하는데 이 왕서방을요 찾는 것도 힘드시지만 찾은 왕서방이 믿을 만한 놈인지 이 놈이 진짜 돈은 있는지 내가 수출을 했는데 수출하면 뭐 합니까? 돈도 못 받는데 이렇게 말하시는 기업들 많거든요. 그러면 돈이 있는지 채권 채무관이 또 확인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모르게 있기 때문에. 자, 계약서 내용 기억도 나와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거죠.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 안 됩니다. 자, 하나씩 보면서 생각해요. 제가 아까 왕서방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국 기업 형태가 우리하고 훨씬 다릅니다. 많죠, 저, 보시다시피. 한국은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간단합니다. 주식회사가 99%입니다. 중국은요, 주식회사가 기본적으로 우리 또한 10억 정도는 됩니다. 최저 자본금이. 근데 중국에서 주식회사를 하면 최소한 몇백억 이상입니다. 대부분도 유한회사입니다. 또 중국 사회주의 국가만큼 또 특이한 기업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따라서 그들이 추구하자는 목적, 왜 한국 기업과 이 협업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참고 보시라는 겁니다. 계약서 자료 있는데요.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이 3번, 마침표, 심표 조심해야 된다. 왜 조심해야 되냐? 제가 이걸로 제가 예전에 중앙일보에 썼던 기사를 제가 그냥 캡처를 떠왔습니다. 이거 읽어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붙였는데요. 오늘 시간에 분명 안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썼는데 핵심은 내용을 씁니다. 계약서 심표 하나 잘못 찍어 20만 달러 날라갔다. 우리나라에 없는 심표와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있어요. 하나가. 대부분은 우리 글만 봅니다. 글만. 아, 이거 한국 기업 20만 불 내고 중국 기업 20만 불 내는 거 딱 갑과 을이 심플하게 나와지는데 근데 그게 함정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심표를 쓰느냐 혹은 중국에서는 뚠하오라고 그러는데요. 요거 쓰느냐에 따라서 이 20만 불이 한국 기업으로 갈 수 있다 갈 수도 있고 중국 기업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다 달라진대요. 여기 지금 기사 제가 사례를 요 기사 내용에 적었거든요. 그래서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 하나 조심해야 될 거고 계약서 하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 때 분쟁 같은 경우도 저는 변호사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계약서를 워낙 많이 써봤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절대 소송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송은 중국에서 중소기업 하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오라 가라 뭐 끝날려도 한참 걸립니다. 섭외 사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소기업 여러분들께서는 무조건 중재로 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것만 아시고요. 소송은 없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비용도 저렴하고 시간도 빠르고 전통적인 유통 채널입니다. 경소송과 대리상입니다. 뭐 당연히 우리는 경소상이 더 좋겠죠. 돈을 먼저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전통적인 채널이 지금 보시는 경소상을 통한 유통신앙, 시장 진출 방법, 대리상.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좀 더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유통 채널이요. 제가 대표적으로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이 지금 중국 시장 날린 건 아시죠? 화장품이 제가 가정하에서 화장품이 중국 시장에 들어갔을 때, 그 유통 채널을 뚝 정리하면 이 열 가지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에 맞는 채널을 잡으셔야 됩니다. 유통 채널. 그러니까 유통의 핵심적인 그 기업도 지역보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중 FTA에서 제가 아까 IPR 말씀드렸는데요. IPR, 제가 이 IPR만 설명드려도 여러분들 오늘 정말 재밌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시고 계시는 삼다도. 이 삼다도도 침해 당했던 겁니다. 예전에 중국 시장 못 들어갔던 겁니다. 다행히도 이걸 출원한 중국 기업이 3년 동안 쓰지 않아서 그걸 뺏어왔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중국 기업이 조금 이 지재권 IPR을 좀 안달을 했을 때면 이 삼다도 계속 우리는 수출 못했습니다. 제가 외부인 제가 근데 중국 경영연구소에서 지금 한국 대표적인 소비재 기업들 한 300개 기업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실 텐데 거의 반 이상이 다 출원당했습니다. 여기 업체 분도 계시지만 대표적인 뭐 몇 개 지금 적어놨습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뭐 대장금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고 지금 대장금 뭐 중국인이 우리가 중국 3표 할 때도 한 45개가 있는데요. 23개가 벌써 중국인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중국도 선출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못 들어갑니다. 지금 이 밖에는 말을 못하고 소갈이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 그 때문에 이제 저희 연구소 차원에서 매우 이제 바쁘게 움직이는데요. 매우 심각하다. 그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소리상표도 이제 하나의 중요한 이슈다. 뭐, 여기 혹시 동인비 나오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KTN 동인비 지금 침해 직접 상표를 들어가서 제가 확인하고 지금 캡처를 또 온 겁니다. 여러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만 내시면. 예전에는요, 한 100불 정도 돈을 주고, 검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중국어만 하시면 내 상표가 출원이 되느냐, 아니냐, 45가지 상표 부분에서 확인 다 가능합니다. 제가 그래서 보고 했던 거고요. 지금 제가 사이트 주소를 알려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세관의 IP라는 게 뭐냐면, 중국에서 만들어진 짝퉁이 촉칭, 중국 내에서 있으면 관계없는데, 이게 만들어서 수출된다니까, 수출.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중국 세관에도 이 지재권을 신청해 두시면, 중국에서 만든 제품이 다른 나라, 미국, 유럽 시장을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대표적인 사례가 벨금색의 손톱깎이죠. 우리의 효자 상품이었던 중국산 벨금색의 손톱깎이가
시장을 흔드는 바람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던. 이 왕서방 이야기를 좀 하는 건데, 이것도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자의 세계가 없는 중국. 여러분 중국 사장님들 많이 만나실 텐데요. 중국 사람 명함 받잖아요. 그럼 중국도 사장이 있으면 부사장이 있고, 부시장이 있으면, 아니, 시장이 있으면 부시장이 있고, 회장이 있으면 부회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부를 때 절대 부를 빼고 불러라. 부사장이라더라도 왕 사장님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왕 부회장이라 하더라도 왕 부회장님, 왕 부시장이라 하더라도 왕 시장님 이렇게 부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질문하시고, 뭐 진짜 사장, 진짜 회장, 진짜 시장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부를 빼고 부르는 게 그들의 문화입니다. 많은 중국 기업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합니다. 붙자 서서 불러주는 외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밖에 없대. 우리는 명함에 있는 그대로 부르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왕 부사장님. 메일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시간 없어서 여기까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대응 전략인데요. 중국 기업에 이제 한국 기업 M&A. 뭐 많이 들어보죠. 이제 부동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기업들 지금 사냐하는 거 많은 거 아시죠? 이제는 거의 이제 중국 뭐 막강 그 위안화의 파워로 뭐 이제는 뭐 업종 불문하고 지금 전방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뭐 그걸 이제 현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아까 퍼스트 무버 이게 지금 중국에 들어가는 유형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는 말씀드릴 게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벌 수 있는 시간은 저는 길어야 20년? 20, 30년? 30년? 30년 하니까 막, 뭐, 아니다라는 사람도 많은데, 중국 뭐, 변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과거에 중국 유학하셨던 분도 있으시고, 중국에 주재원 생활도 하셨던 분도 계실 텐데, 과거에 계셨던 그런 경험 잊으셔야 됩니다. 지금의 중국 시장은.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할 때가 아닌데, 일단은 부딪히고 보셔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그래서 누가 뭐래도 중국 시장 가장 지금 우리나라 제품을 지금 아까 한류도 이야기 나온 것 같은데 분위기가 좋습니다. 될 때 빨리 보시는 게 중요하다. 중국 변수가 많죠. 당연하겠죠. 그죠?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시장을 진출을 미루시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크다. 오늘 이 뒤에서 이런 지금 진행될 뭐 베트남이든 미얀마든 뭐 다 이런 나라 다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경영은 변증법적 경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죠? 좋은 것도 있으면 나쁜 것도 안. 이런 이 사업에 이런 이 변증법적 경영 마인드가 돼야 된다라는 것들 꼭 생각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제품에 이제 그 소프트 밸류를 좀 키우십시오. 그래서 뭐 과거에 이제 수익적 마케팅에서 좀 수평적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중국인들이 이제 뭐 단순하게 제품 위주로 접근법이 아니라 좀 가치로서의 제품이 이제 필요한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치는 중국 소비자가 분명히 만들 겁니다. 하지만 중국 소비자는 우리의 마케팅과 우리의 컨셉으로 우리를 끌어들 수 있다는 거죠. 중국 시장에서 치고 빠져야 된다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위안화 버는 게 남는 겁니다. 어떠한 결론은 지금 위안화 평가 절하되고 있다지만 대부분의 전문가 평가 절상에 모든 걸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위안화 벌어서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중국 변화하셔야 됩니다. 뭐 지금 중국 기업 자체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알리바바. 제가 이걸 처음 알리바바의 첫 1조가요.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변화한다는 것이다. 제가 이걸 처음 보면서 놀랐습니다. 야 중국 기업 많이 변했다. 중국 기업이 이렇게 많이 변했다. 근데 우리가 중국 보는 시각은 항상 10년 전에, 5년 전에 그대로 멈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좀 이렇게 팔로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중국의 변화는요, 이 신호탄이 있습니다. 이런 거 들어오시면서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이런 신호탄, 아, 이런 변화가 있구나. 그거 몇 가지만 건져가셔도 여러분들한테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세미나가 또 저희 연구소 차원에서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또 뭐, 다른 또 세미나에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뒤 바로 이어진 제가 7분 초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